그렇지. 둘, 하나, 둘. 자, 이게 내가 드라이브를 걸면 자꾸 힘이 여기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팔은 사실 물론 팔에 힘을 아예 안 주지는 않지만 힘을 주긴 줘요. 근데 나는 이 다리를 받쳐놓고 다리의 힘을 공에 전달하는 것보다 팔의 힘을 너무 많이 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심이 뒤로 뺏기게 돼.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때리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도망가면서 때리면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받쳐놓고 이 힘을 전달해줘. 전달.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이거는 설령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이 마찬가지예요. 뭐 공을 때릴 때는 손에 힘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다리 힘을 전달한다 생각하세요. 힘을 그냥 전달해준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죠? 아.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 전달한다. 오른발 힘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할 때 손은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걸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다리가 공을 이렇게 다리가 공을 탁, 탁 이렇게 치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연습을 해요. 손이 안 맞을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연습을 할 때도. 제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다 이렇게 힘을 주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거 나뿐만 아니라 아마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다리가 이제 이 다리가 공을 탁 치고 탁 치고 돌아오고 탁 치고 돌아오고 다리로 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친다. 준비가 다리로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잡아치게 되고 그리고 어깨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잡아치세요, 힘 빼세요 다 해결이 되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려면 손에다 힘을 주는 걸 자꾸 내가 감각으로 알아야 돼요. 그죠? 아? 손에다 중심을 실지 말고 하나, 쭉 준비 하나, 둘, 둘, 둘. 나이스. 오케이. 방금도. 그죠? 방금도 이렇게 핑 맞은 것들이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죠? 아직도 힘이 많이 들어간다. 오른발의 힘이, 그렇지. 쏠. 자. 오른발의 힘이 공이랑 만난다. 자, 딱. 나는 지금 오른발로 탁구를 치고 있다. 그렇지. 아직은 약해도 괜찮다니까요. 탁구를 난 앞으로 계속 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직은 약해도 괜찮으니까 내 오른발 다리가 공을 치고 있다는 생각을 치세요. 그러면 제일 우리가 이상적인 잡아치고 힘 빼고 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발, 그렇지. 오케이. 또 괜찮아. 쭉.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하나. 또 준비.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오케이. 그죠? 그러면은, 자동차로 치면 연비잖아, 연비. 사람을 치면 효율이 높아지고 밸런스가 좋아진다. 아셨죠? 지금처럼.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돌아서 드라이브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오른발로 치고 있다. 그렇지. 또. 둘.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스매싱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게 하나? 하나 다리로. 다리로 잡아서 친다. 한 번 더. 쭉. 다리로 하체에서. 그렇지. 오케이. 굿. 지금 공 좋아요. 제가 딱 받아보면 알거든요. 아, 저분이 상체에 힘을 주고 저분이 하체에 힘을 주는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손에다 힘을 주는 사람은, 그죠? 공의 이 줄기가, 공의 힘이 저기까지 미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다리로 치는 사람은
다리를 딱 다리를 받쳐놓고 치는 사람은 더 더 날라와서 여기 박히는 느낌이 달라. 근데 방금 몇 번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아, 아, 이제 오른발로 치고 있다, 그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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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죠? 지금 근데 계속해서 오른발로 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른발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한 번만 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을 줬으면 다시 대받아주고 치고 대받아주고 그걸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해내야 돼요. 손이 나가는 건 결국엔 습이야. 그죠? 그러니까 놓고 때릴 준비야. 자, 하나만 더. 쭉 놓고 다리 이제 다리 다리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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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죠. 아 지금 좋네요. 아셨죠? 그렇지. 그 연습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약간 다른 예지만 선수들은 사진을 딱 찍잖아. 그럼 항상 이렇게 나와. 근데 회원분들은 이렇게 나와. 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오른발로 친다.